요즘 우리 한중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연속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구 차례 기도하시죠? 한 끼씩 금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힘이 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바자회 있습니다. 이 바자회는 여러분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에서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여는 것이니까 지나가다가 좀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백석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개척학교에 개척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일정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러 집을 출발을 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우, 준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야, 우리 중보 기도 팀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좀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뭐 제가 개척을 했고 전도 집회에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했어요. 12시에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를 붙들고 저는 분명히 개척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들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정말 여태까지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펑 뚫어지는 것처럼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지금 눌려있는 이런 심령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고 상담을 하느라고 그 다음 수업이 2시인데 2시까지 저를 잡고 안 놓아주는 바람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좀 너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성령님 역사시구나. 나는 부족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집사님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애통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죠? 예.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한 주라도 안 나오면 마음이 찝찝해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한 주라도 안 나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에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인생길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마음에 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불안과 염려가 늘 함께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어제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어떤 저주를 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으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제 예수님, 아이고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모든 과일은요, 꽃이 진 후에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죠? 사랑이 충만하시죠? 예, 자비로우심이 충만하시죠? 여러분들 충성하시죠? 예, 오래 참으시죠? 예, 그런 인내의 열매도 많은 줄 믿습니다. 팩! 돌아서서 가고 돌아서고 그러지 않죠. 인내합니다. 그죠? 요즘 저희 교회에 이단이 침입해서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알려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동포들 사회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누구를 고자질을 한다든지 누구 뭐 이런 흉을 전달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평생 오명을 씌워버린대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손가락질 받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요. 저희가 이단이 와서 이단으로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은 내 집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집이죠? 예, 그렇죠?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우리 내 집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 사람이 와서 내 집 벽을 허물고 있으면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한마디 하겠죠? 당장 쫓아가가지고 예, 팔 걷어붙여가지고 너 한 판 붙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와서 유혹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 여기 보시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행동인 것을 믿음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람은 손가락질하여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 무섭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우리의 이렇게 불순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우리 열매 없음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도 안 해요.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기분 맞지 않고 내 자존심에 내 자존심 세워주지 않으면 예 그냥 당장 그 순간에 수년간 쌓아온 사람과의 관계도 인정도 의리도 다 끊어버리고 휙 돌아서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동포들이 특징이에요. 많이들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한번 돌아서면 돌아서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거는 결단력 있는 자랑스러운 성정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년간 공이 들었잖아요. 정을 나눈 관계잖아요. 그것을 기분 조금 나쁘다고 탁 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참으라 하는가 끊으라 하는가.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라 그러죠. 인내하라 그러시죠.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저거 언제 봤어? 이게 뭐 한중사랑 교회 없으면 교회 없나? 그냥 팩 돌아서서 가는 예 그런 인정머리 없음이 우리들의 열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귀한 관계 함부로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눈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한중사랑교회에서 무수한 세월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정을 나누었고 믿음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런 인연을 쉽게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 있으신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나와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22절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끝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말씀의 열매가 있고요. 순종의 열매가 있고요. 기도의 열매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또한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공고함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은
살아가는 질고를 가지고 한숨 어린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죠?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연속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앉아서 또 근심해요. 한숨을 쉽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의심하니까 한숨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예,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자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7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한숨 쉬고 앉아있으니까 한숨 짓는다는 건 안 해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요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겉옷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낫게 하시면서 꼭 이렇게 너 혈류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답받는 기분이 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인이 따라오면서 우리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야단을 치어 시끄럽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함에 매달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 준비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안수만 받으면 낫는가 하는데 그런 믿음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만 받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가짜 믿음 말고 믿는 척 하는 거 말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자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 너 뭐라고 하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개는 이 가나안 여자예요. 이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해요. 이 당시의 개라는 것은 가장 나쁜 욕이에요. 가장 사람 무시하는 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보고 이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한번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화가 막 불통이 났을 거예요. 하여튼 뭐
온 성도한테 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저렇게 욕을 했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단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고 우리 예수님 주인이니까 주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가 개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낫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참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이렇게 믿음의 역사죠.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존심 세우겠습니까? 자존심 버리겠습니까?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자존심 같은 거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 내 자존심,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개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예,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죠.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아, 이 부족한 죄인이 이러면서 어, 너 이것저것 부족하지 하면 화를 내요. 그럼 부족하다는 그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우리는 말로만 겸손하게 잘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불러가지 당신 이것저것 부족하니까 좀 고치시오 하면은 화를 내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가짜죠. 우리 진심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 버리고 물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23절 말씀해 보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죠. 이 산이 저걸로 바다로 저기 던져지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기도했는데 산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이것은 안 들어준 게 응답이죠. 예. 왜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했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예. 이 할머니가 정말 이 산이 바다로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탁을 어쩌 사람 내 부탁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이렇게 보잖아. 그죠? 살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받을 수 없어요. 그럼 화냈어요. 안 해주죠.
사실은 여기에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의 속담이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 거대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담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산을 바다로 끄떡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이 할머니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까? 별 소용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자 하고 기도하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한다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해주시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응답 안 된다고 어이구 우리 하나님은 못 해주셔요. 능력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든 태도를 보면 간절하게 애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구하는 대로 주실 때가 있고, 구하는 것 반대로 주실 때가 있고, 구하는 것 주시기는 하는데 아주 늦춰서 주실 때가 있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저도 전도하러 강의하러 가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받은 것 같았어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고, 아주 막 든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받은 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들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주실 때도 있죠? 거꾸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저는 큰아들 대학교 시험 칠 때 하나님 앞에 붙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지나고 봤더니 떨어진 게 더 은혜였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쟤는 똑똑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괜히 이제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했더니 다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주셨는데 그 1년 공부를 더 하는 사이에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정말 무릎 꿇고 이번에는 우리 주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간절한 믿음이 나오더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 우리 아들도 더 주님 앞에 신앙이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반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늦게 주시는 경우가 있죠. 예, 이것도 응답이에요. 늦게 주시는 경우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이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둘째 아들 이제 100일 때 내 수술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는 제가 교회도 안 다녔던 그런 때인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든든한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해가지고 예,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후부터 얘가 하루도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계속 병원 가고 계속 아픈데도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는 뇌가 고장이 나서 앞으로 힘들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0.01%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 아파서 저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닐까? 뭐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은 줄로 이미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뇌 수술을 다시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완전히 나았다고 판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는 불안하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불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것을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불안하면서도 안 불안 척하면 하나님 안 속으시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안 불안하셔야 돼요. 정말 근심이 떠나가야 돼요. 그런 진심으로 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25절에 보면 용서하지 못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든 모습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믿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숨이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열매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받은 줄로 여기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십자가 군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